예, 명실을 낭독하겠습니다. 자석씨죠? 아니요. 아, 아닙니까? 아, 나 주무시는 거 아니에요? 잠깐만, 잠깐만. 내 손으로 가슴에 있는 지금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그 눈동자 가슴은 내 가슴에 있네. 서늘아, 내 가슴에 있네. 감사합니다. 앵콜, 앵콜, 앵콜. 원장님 하나만 할게. 나 원장님 말 잘 들어요. 시 매드릴. 아, 그러면요, 제가 진짜 좋아하는 시가 있어요. 이 시를 보면 우리 박정희 아카데미 덕분에 어쨌든 우리 오기로 하나 되었잖아요. 사람의 관계를 강물에 표현한 시가 있어요. 제가 그 시를 한번 낭송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아해가 마저기 사람이 사람을 만나 서로 좋아하면 두 사람 사이에 물길이 있다. 한쪽이 슬퍼지면 친구도 가슴이 메이고 기뻐서 주렁이면 그 물살은 밝게 빛나서 친구의 웃음소리가 강물의 끝에서도 들린다. 처음 열린 물길은 짧고 어색해서 서로 물을 보내주고 자주 섞여야 하겠지만 한 세상 유상한 정승이 물길이 끝날 수야 없겠지. 넘치지도 마르지도 않는 수려한 강물이 흔할 수야 없겠지. 긴 말 전하지 않아도 미리 물살로 알아듣고 몇 해쯤 만나지 못해도 밤잠 여렵지 않을까. 아무려면 큰 강이 아무 의미도 없이 흐르고 있으랴. 세상에서 사람을 만나 오래 좋아하는 것이 죽고 사는 일처럼 쉽고 가벼울 수 있으랴. 큰 강의 시작과 끝은 어차피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물길을 항상 맑게 고집하는 사람과 친하고 싶다. 내 혼이 잠잘 때 그대가 나를 지켜봐주고 그대를 생각할 때면 언제나 싱싱한 강물이 보이는 시원하고 고운 사람을 친하고 싶다. 감사합니다. 우리 오기는 이렇게 맑고 고운 사람이었으면 합니다. 네, 그냥 단풍이 너무 예쁘고 오늘 그 새마을 거기 가니까 옛수옥이 생각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박인환의 서울이 가면이라는 시를 시랑 노래랑 이렇게 어울려서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. 세월이 가면 박인환. 지금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그 눈동자 입술은 내 가슴에 있네. 바람이 불고 비가 올 때면 나는 저 유리창밖 가로등 그늘에 밤을 잊지 못하지. 사랑은 가도 옛날은 남는 것 여름날의 모습과 가을의 공원 그 벤치 위에 남은 잎은 떨어지고 우리는
느꼈지만 그 눈동자 가슴은 내 가슴에 있네. 서늘아 내 가슴에 있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디지털 라이프 동반자 박서포터 TV입니다. 유튜브 상에서 검색 구독하시는데 애로가 있으신가요? 010-3599-5203으로 문자나 카톡 신청해 주십시오. 언제든 편리하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. 박서포터 TV는 오픈 채팅방도 운영합니다. 놓치면 아까운 다양한 소식과 혜택, 귀한 정보를 받아보십시오. 메시지로 아주 편하게 서로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. 빠르게 변하는 세상,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